왕양한 각해는 묘란궁이라. 왕양 각해란 것은 부처님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것을 왕양이라 합니다. 물이 엄청나게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넘실거린 거죠. 태평양 큰 엠된 해안과 같이 깊은 물에, 넓은 물에 그러한 그 광대한 것과 같은 뜻이죠. 왕양이란 말은 광대와 비슷한 말인데 바다 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모양을 왕양이라고 합니다. 큰 물이 엄청나게 참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정도의 그 큰 광대한 것을 왕양이라고 합니다. 왕양한 깨달음의 바다는, 부처님의 각해는 묘란궁이라. 이 묘란 것은 끝이 없어서 지극히 크고 아득해서, 그러니까 망망대해라고 하지요. 망망대해라는 그 망망이란 뜻과 같아요. 망망대해 이렇게 쓰지요. 망망한 큰 끝도 한계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 이 묘자는 바로 망망이란 뜻이죠. 망망하여 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용성스님이 쓰신 책은 이런 게 전해지죠. 각해일루. 이런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각해일루는 백용성 33인 독립운동 하신 백용성 스님은 한용원 스님하고 불교 대표자입니다. 각해일륜 책이 있어요. 각해일륜이 그전에 나는 절에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잘 모를 때 그 한글하고 한문하고 엮어놨기 때문에 그 보니까 인상이 깊대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엄경, 기신론, 뭐 금강경, 권각경, 하암경 보니까 그게 다 나온 말이더만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가지고 당신 그 생각으로 각해일륜 책을 엮으셨대요. 각해란 말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각해라고 합니다. 이미 모든 구름을 퍼부어서 공양을 올려가지고 지금 부처님 앞에 있어서 여러 보살들, 여러 불자들이 불전에 또 모두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부처님 앞에 모두 있어가지고 전근왕이라, 전근왕이라 해서는 온전히 전심전력, 그야말로 다른 생각 없이 전심, 전심으로 마음심자 하면 전심이라고 하지요. 공부도 그것만 하면 전문한다고 하지요. 그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부처님을 보고 우러릅니다. 볼근자입니다. 근친간다고, 친정가는 것을 근친간다고 하지요. 볼근자요. 전심으로 아주 다른 생각 없이 콩밭에 마음이 없고 부처님만 온전히 전적으로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만 그리워하고 부처님만 사모하고 부처님 설법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고 우러러 보고 있단 말이죠. 친견하고 우러러 본다는 그 말이죠. 근자는 친견한다는 뜻이고 앙이란 말은 앙망, 숭앙한다. 열의 이름이 무유량하사 열의 한 소리가 한량이 없어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 그런 말의 그 소리를 여러 가지로 내가지고 설법을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설법을 해도 부처님의 유실력과 부처님의 신통력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부사의한 그런 초능력, 권능에 의해서 이름으로도 다 설법이 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많이 찾지 않아요. 복잡하게 하는 법보다는 편리한 법을 찾죠. 편법. 부처님이야말로 참 이름으로 설법을 하니까 얼마나 편법을 쓰시는지 모르죠. 편리한 법이죠. 한 소리로 다 하니까. 부처님은 아까 대음도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대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름이라 하기도 하고 원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설법하는 그 소리를 경전에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묘음이라도 하고 범음이라도 하고 해조음이라도 하고 그 밖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관세음이라도 하고 관음이라도 하죠. 관음, 관세음 내나 그 소리. 또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소리. 또 그런 등등으로 말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부처님은 그 이렇게 설법하는 것은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도 또 표현을 하냐면은 이걸 다 짜잡아서 법음이라고 합니다. 법음. 설법하는 소리, 법의 소리다. 큰 소리라고 해서 대음이라도 하나의 소리로 이렇게 모든 법을, 모든 경을 다 연설합니다. 이름으로 연설을 해요. 또 부처님의 소리는 묘한 소리. 우리 인간의 소리보다 몇 억만 배 뛰어난 미묘한 소리를 가지고 하고 부처님의 소리는 범음, 범천 저 천상 그 가장 맞고 사무치고 멀리 들리고 듣는 사람마다 침금을 울리고 환희심을 내고 진앙심을 내고 그야말로 설설 녹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근심 걱정이 꽉 차인 사람 근심 걱정이 싹 가시고 또 슬픔에 꽉 차인 사람도 슬픔이 싹 가시고 미운 생각이 징호감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징호감이 싹 없어지고 삼독심이 꽉 찬 사람도 부처님 설법 들으면 삼독심이 얼음 녹듯이 다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묘음이고 범음이라요. 해조음이라 해서는 바다 조수가 때를 지키죠. 시간을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꼭 시간을 잘 지키죠. 그래서 중생에게 설법을 할 때와 설법을 하지 않을 때를 잘 아는 것을 그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을 해조음이라고 합니다. 해조음.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이라도 하죠. 세상을 관찰하는 소리. 승피 세간음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소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불경에 잘 안 나오는데 기독교 성경에만 나오죠. 복음. 복음도 내가 여기서 따간 거지. 복음이라고 한번 해본 거지요. 열애는 하나의 소리로 소리가 한량이 없어서 능히 개경의 깊고 큰 바다를 연설하사 경어바다 설법을 하신다는 뜻이죠. 개경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을 개경이라고 합니다. 개경. 요즘에 개를 많이 묻죠. 친목개 같은 거 관광 가자고 개도 묻고 말이죠. 그런 개자인데 여기서 개는 무슨 개냐면은 개합이라는 개입니다. 개합. 합한다는 뜻입니다. 개자는. 부처님의 설법은 두 가지에 딱 맞아야 돼요. 부처님의 그 설법은 진리, 중생의 본래 순수 이성 본래 마음자리, 깨달음의 그 불성자리에 진리의 합치가 돼.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완전한 설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에 틀림없이 1호도 차질이 없이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되는 그 설법을 계리라고 합니다. 계리. 또 계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계기란 말은 그 기회를 그때의 찬스를 계기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중생 근기라는 뜻이에요. 이 근기. 근기란 말은 상중하가 있죠.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이런 상중하 근기에 딱
부합하도록, 개합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개경이라고 합니다. 12부 경전 가운데 제일 첫 마리가 개경이죠. 개경응송, 추기, 풍송자설, 연기, 본사본생, 방광, 미징류, 논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법이 불투기하면은 설법이 근기에 맞지를 아니하면 근기에 맞아야 되죠. 투기한다. 요즘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고현 씨 이거 땅값만 지금 아파트만 폭락이 되었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한 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요즘 사람들은 투기라고 하는 기회를 노려서 일약천금하려고 자본을 적게 들여가지고 큰 자본을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투기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설법이 근기에 던지지 아니하면 근기에 투합하지 아니하면 이건 투합입니다. 투합. 근기에 투합을 한다. 중생은 근기에 맞게 하는 것을 투기한다고. 만약에 중생 근기에 투합을 하지 못한다면 설법이 중생 근기에 맞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시 판언하라. 그러니까 설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 부질없는 말이라. 옛날 조사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법이 중생 근기에 투합하지 않은 중생 근기에 부합하지 않게 설법을 한다면 지시 하느라 다만이 부질없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진리에 또 어긋나게 진리는 또 잘 모르면서 웃기고 울기고 그냥 마구잡이 흥미 본의로 또 설법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투기만 했지 이 계리를 못하는 거죠. 계리도 하고 계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꿰뚫어 알아가지고 그 안 진리를 또 중생의 정도 수준 지식 수준에 거기에 부합하게 거기에 부응해서 설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한자는 부질없을 한자. 요즘엔 만화라고 만자예요. 만자와 같은 거 이 한자가 지금 말세가 되어서 낸 그림도 만화 같은 판치죠. 만화 보고 뭐 공부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공부할 줄 몰라요. 그 만화 도깨비같이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거 그것 보고 뭐 알아본들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리 잘 알아도 만화 그린 사람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 지식 수준이 만화라는 것은 그 부질없는 그림이든 그림 가치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만화는. 그와 같이 말도 그 만화처럼 될 것이 비중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이 된다 그 말이죠. 능히 개경어 깊고 큰 바다를 이름으로 능히 연설을 해서 묘법을 널리 퍼부어서 군심에 응하시니 여러 마음에 여러 군자요 여러 중생의 마음에 응해서 설법을 잘 하셨단 말이에요. 보고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대사. 이분이 이족 때 공이 큰 분인데 보고대사. 보고대사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서산대사, 사명대사는 아는데 보고대사를 몰라요. 보고대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서산 사명이 보고대사 때문에 배출된 거예요. 보고대사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어디 스님이냐면은 설악산 신흥 아시죠? 백담사. 백담사에 태어났어요. 백담사 중이라요. 백담사 태어난 거는 몰라도 양양에 태어나는데 신흥사 아니야. 신흥사 아니라 백담사에서 살았어요. 백담사 스님인데 그때 문정왕후 문정왕후라고 있죠. 중종 때 문정왕후가
불교를 독신해가지고 그때 2조 때 배불경찰 하다 보니까 불교가 땅에 떨어졌거든. 운정왕후가 불심이 대단하니까 그때 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죠. 자기 아들 어린 중종을 두고 이제 왕후가 정치를 했잖아요. 그럴 때 불교를 일으키려고 전국 방방곡곡 그 군수나 현감이나 현령이나 지방 장관들에게 고생이 있으면 천거를 해라. 아주 말 잘하고 글 잘하고 또 도력이 있고 법력이 있는 고승이 있으면 추천해라고 하니까 양양 군수가 그 양양 땅의 그 백단사에 보호대사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보호대사가 참 상당히 걸출한 걸승입니다. 걸승이라 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만 걸승, 그냥 쉽게 말하면 걸승이고 고승이죠. 고승. 높은 중. 명망도 높을 뿐 아니라 덕망이 있고 공부가 학문이 뛰어나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보호대사를 추천해가지고 보호대사를 요즘 말하면 종정 같은 그런 책임을 맡겼죠. 선교 양종 도청섭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보호대사가 저 양주 회암사에 계시고 또 봉선사에도 계시고 또 봉은사에도 계시면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승과 제도가 폐지되었거든요. 승과라고 이 승려를 나라에서 과거를 보입니다. 과거를 보여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나라에서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그분에게 승과에 합격한 승려를 자격증을 주어요. 요즘은 그런 자격증이 없으니까 마구잡이 그냥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남발하니까 지금 가끔가다 좋은 일이 가끔가다 생기죠. 설악산 사건, 신흥사 사건, 무슨 불국사 사건, 조계사 사건 뭐 가끔 생긴 것이 다 성과 제도가 무너져서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성과 제도를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유생들은 막 빗발치듯이 반대를 했죠. 상소하고 불교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그걸 다 묵살해버리고 내가 불교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 승려들이 채통이 없고 국가에서 기강을 세워가지고 잘 통리어지를 안 하면 승려들이 분란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법자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구실은 그렇게 하면서 실지는 숭배한 거죠. 그래가지고 승과 제도를 다시 부활했어요. 이 문정왕후가. 대단한 군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 불자들은 좀 알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승과 제도를 부활해가지고 그 승과에 합격을 한 분이 누구냐면은 서산대사하고 그 다음에 사명대사하고 그런 분들이 그 밑에 문화에서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조불교의 두각을 나타낸 서산대사나 사명대사가 보호대사 밑에서 나왔더란 말이죠. 그런데도 백단사 가보니까 한심해서 못 보았어요. 지금은 조금 나았죠. 고쳐놨기 때문에. 전통이 그 계시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수리를 좀 해놨어요. 그 전에 수리하기 전에는 행편없는 폐사 중에 폐사요. 그렇게 고승이 거기서 참 우리 중흥조인데 이조불교는 중흥조인데 보호대사는 탑 같은 탑 하나도 안 세워놓고 보호대사 계시는 저런 천대 구력이 농막같이 만들었거든.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고쳐서 조금 낫기는 나아요. 그분이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 흥이라도 하고, 흥. 이, 그분이 저서도 있어요. 저서도 일정록 같은 거, 흥이라도 하죠. 대단한 분이라요. 여기서 말한 보호를 딴 거지요. 묘한 법을 널리 퍼부어서 여러 군심을 응하니, 피 양족전을 저 양족전,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복과 지혜가 구족하신 양족존 부처님을 마땅히 짜 마땅히 가 배울지어다. 삼세 부처님은 삼세 여러 부처님은 있는 바 원을 보리수 나무 밑에서 다 선설하사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그 덕을 쌓고 쌓은 그런 홍서원을 보리수화에서 다 말을 해요.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일찰락 가운데 모두 다 그 현전하시니 현전이란 말은 삼세제부로 소원이 다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설법하는 그 일찰락 속에 다 나타나요. 영화 것이 스크린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 너는 가히 빨리 열애의 처소에 나아갈지다 나아갈 예자입니다. 말씀은 전에 그 맞지자 한 거죠. 조금 글자 흐미하네요. 말씀은 전에 이거 맞지자 맞이라고 할 때 감지라고 하는 기자 쓴 거죠. 나아갈 예자입니다. 피로자나 대지해 피로자나 큰 지혜의 바다 그러니까 지혜의 바다 원의 바다 뭐 바다가 많죠. 바람이를 바다 바라 뭐요 바다 구름 허공 불경 가운데 설법 가운데 그런 제일 많이 등장됩니다. 허공이 제일 많이 등장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등장되고 또는 구름도 많이 등장되고 면문에 서광하여 보이지 아니함이 없어서 피로자나 부처님 큰 지혜의 바다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이 얼굴에서 빛을 발한다. 광명을 방광하는 거죠. 광명을 놓는 거죠. 지혜를 그냥 지혜의 광명을 펼서자 펴서 보이지 아니함이 없어. 광명이 지방세계에 두루 다 밖에 비춰가지고 영대 중집 장년음 하시니 영대가 아니라 금대 지금 대중이 모일 것을 기대하셔서 장차 연음하시겠다. 설법을 하시겠다 말이죠. 설법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설한다는 말이죠. 배우들이 공연하듯이 장차 연음을 한다는 것을 설법을 하실 거니 너희들은 그대는 가히 가서 보아가지고 말한 말을 부처님은 설법하시는 그 발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개송이 저절로 그 광명으로 광명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난 거지 누가 말로 이렇게 채피가를 놓은 것이 아니죠.